자,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은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예,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사는지 아세요? 죽을까봐.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조금 아프면 걱정되잖아요. 암이 걸렸다면 걱정이, 죽을까봐. 근데 우리 모든 불안의 근원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통하긴 하지만 영원히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자, 오늘 내가 정말 부활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참 제자인가, 참 성도인가, 그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 아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은, 자, 오늘 주일 아침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죠. 근데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예, 미처 시간이 없어서, 예, 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나니까 새벽같이 우리 예수님 무덤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무덤을 제대로 장례 치러드리려고. 근데 사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향품과 몰약을 드리고 그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무덤에 온 거예요. 이 무덤 장례를 치르려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은 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자, 귀신 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대접 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죠. 사람 취급 받습니까? 비천한 자로, 소외된 자로 그렇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것이 완전히 낫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함께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그 옆에 있으면 잡혀갈까 봐 도망가는데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요한도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 앞에 딱 막혀 있어야 되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무덤은 바위를 크게 파서 만든 무덤이었고요.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은 큰 이렇게 성인의 큰 키보다 더 높을 정도로 된 커다란 돌인데 또 그것이 굴러갈까 봐 밑에 이렇게 홈을 파서 딱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본 거죠. 자,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얘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면 저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 너희들은 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을 퍼뜨리라. 이렇게 이제 돈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도는 것을 요한이 알고는,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그 조금 뒤에까지 이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그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갑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자,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는 계속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도 예수님을 또 사랑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리아는 이 무덤이 빈 것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안 들은, 듣고 난 후에요. 분명히 천사들이 마리아의 귀에 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리아는 왜 이 시신이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할까요? 누가 얘기한 그 얘기를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자,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그 얘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해요. 이 마리아의 생각은 반드시 이거 누가 갖고 갔다. 부활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갖고 갔다. 이거 찾아야 된다. 온전히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관여치 않고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복이란 단어만 나오면 우리는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버는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삼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영적인 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수없이 수없이 듣는데 그 앞에 말은 다 잊어버려요. 그 복은 부자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오직 그 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자가 안 돼요. 에이, 기독교 필요 없어.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고 따르고 믿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서 자세히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요. 얼마나 수없이 듣습니까? 그 일하러 가는 시간,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열심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편에서 해석해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는 싹 안 듣죠. 그래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줘요? 주님 앞에 항의를 하면서 주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들어주는 분이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을, 기울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리아도 그렇죠. 분명히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은 관여치 않고 내 생각. 시신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어? 어디 가서 찾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누가 갖고 갔다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 얘기를 확인하려고 쫓아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에 막 급하게 쫓아가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의도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한 것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의 중심 인물인데 제자들이 한 일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것.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확인하려고 쫓아가는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모른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옆에 근처에 가면 같이 잡혀갈까 봐 도망갔어요. 그렇게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감히 거기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용기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에 가봤을 때 자 예수님이 썼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사람 모양처럼 있으면 사람만 쏙 빠져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자 8절에 보면 믿더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고 한 말을 아 보고 정말 없어졌구나 그렇게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것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무덤에 시신이 없고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면 뭡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목격자가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에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가 하나님을 괜히 엮어가지고 하나님인 채 하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본인이 하나님인 채 하는 그것이 제목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정말 부활했다고 이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만천하에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빌라도 앞에 직접 자기 몸을 보이죠. 나 부활했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맨 처음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었어요. 특권을 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사회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사람의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정도의 날씨인데 따뜻해요. 우리보다 더 따뜻하죠. 굉장히 따뜻한 날씨에 상온에 예수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사흘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었죠. 그리고 냄새가 나죠.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데요. 그렇게 썩고 냄새나고 큰 성인의 시신을 마리아가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신이 없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제 그냥 안달을 하는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두 제자가 이렇게 아, 비었구나.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남아있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울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알지, 안다는 거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안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 시신을 어떻다고요? 누가? 가져갔다고. 그것을 못 찾아서 이렇게 애달봐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마리아를 서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저기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부활했다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계속 예수님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이 영적으로 깜깜한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 나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사는 게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 주일날 부활절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정도로 우리는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하루 일정에 매여서 하루하루 벌고 사는 일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활 믿습니까? 우리 가족 중 어떤 분이 병으로 같이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 가족과 이 땅에서 이별한다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 아픈 거는 우리 인지상정의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왜 데려가십니까? 왜 안 고쳐주고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부활에 대한 얘기는 귀 딱 닫고 안 듣고 내가 좋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내가 과연 믿고 있는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가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 자기 이름을 듣는 부르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돌아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이 부르는 소리에 눈이 뜨여졌어요. 이제 그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거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보게 된 거고.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구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 부르는 소리 들려집니까? 영희야, 영자야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 듣는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남들은 정상으로 걷는데 항상 불편하게 다녔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아니겠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겠죠. 그때 편하게 사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도 장애가 있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우리 손자도 저 영원한 곳에서 그때는 편한 몸으로 정상적인 몸으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에 귀가 뜨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사는 게 달라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내 좋은 대로 믿을 때는요, 내가 이래요. 주님, 내가 좋은 거 주셔야죠.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주님,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들으셔야죠. 내가가 중심이 되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언짢아도 주님이 마음을 가지면 언짢아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는 거죠.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리는 거죠. 주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던 인생이 주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죠. 이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형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해놓고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부활을 믿으면. 자,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죠. 이 본거를 전하라고 하죠. 18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아까는 랍비여 했죠. 이제 주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대로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이 부활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이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했고 만난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요. 이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 중국 가서 전기밥솥 너무 좋다고 온 동네 사람들 전기밥솥 다 사라 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활이 그렇게 좋은 이 좋은 부활을 어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